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빠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중풍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중풍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꿀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 알려드리고요. 혹시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셨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응급조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당연히 암이고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질환입니다. 뇌혈관질환 중에서 많은 게 중풍이죠. 네네. 여기에 남자가 자살이 굉장히 높네요. 남자 자살이 4위네요.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암은 우리나라 37.4%가 걸린다고 하니까 거의 3명 중 1명이 네. 걸리는 거고요. 심혈관 질환이 두 번째 사망 원인인데 심근경색, 심장마비라고도 하죠. 네. 특징적으로 남자 60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즉시 119를 불러야 되겠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뇌혈관 질환, 네, 중풍을 말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이죠. 7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중풍이라고도 하고요. 뇌졸중이라고도 이름을 합니다.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것을 말하고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이 중풍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환자 수가 104만 명 정도 되고요. 자료를 보시면 해마다 늘고 있죠. 그래서 2019년 104만 5천 명에 이르렀고요. 진료비도 대폭 증가하고 있죠. 진료비가 3조를 돌파해서 3조 1286억 원이 되네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특징적으로 70대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남녀 경향성은 특별히 없는 것 같죠? 네. 근데 80세엔 다시 감소하네요? 그러면 70대만 넘기면 좀 안전하다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까요? 중풍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큰 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지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유발 요인이 많이 되고 있고요. 3종 세트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 좀 위험하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흡연이 안 좋습니다. 금연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혹시 중풍으로 쓰러질 경우에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119를 불러서 대형 병원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빨리 대형 병원으로 가시는 게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버타운 또 나이가 들어서도 자꾸만 이렇게 병원 옆에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많이 반영된 거죠.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가장 첫 번째는 몸을 혹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로를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과로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의사들 표현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걸 내려놔야 되죠. 세 번째는 잠을 푹 자야 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 들면 잠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낮에 햇빛 보고 좀 많이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의원에서 제가 환자들 진료를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수면 상태입니다. 잠을 푹 주무신다 하면 아프다 어쩌다 하셔도 큰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쭤봤을 때 잠을 제대로 못 잔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걱정스럽고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풍 예방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운동이죠. 운동을 열심히 해야 혈관의 탄력성을 좋게 합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처럼 따뜻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날씨가 좀 추워지는 늦가을부터 겨울 이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따뜻한 곳에서 사셔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유네요. 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사시는 게 좋고요. 뭐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상관이 없는데 건강이 걱정된다. 그 전에 병 경력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주거지를 옮기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나는 도저히 옮길 상황이 안 된다. 그럼 집에서 반신욕이나 족욕 그리고 사우나 그거 가능하면은 여행도 온천 여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빠님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나오나요? 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압력과 많이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변비에 안 걸리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팔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제 이야기가 틀리지는 않고요. 몸 안에 대변이 계속 적체가 되면 몸에서 독소도 계속 발생이 되고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첫째로 대변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면의 질도 중요하고요. 대변 상태도 중요합니다. 변비 안 되게 예방하는 것이 바로 중풍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요?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보통 혈압이 오른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손끝, 발끝에 피를 살짝 내주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열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열어보시면 여기 침이 있습니다. 손끝에 이렇게 톡 하면은 침이 나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아닙니다. 이런 사열침을 집에 항상 가지고 있다가 혹시 체하셨다거나 아니면 혈압이 오른다든지 그럴 경우에 손끝, 발끝 가볍게 탁 따줘도 피를 많이 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압력을 빼준다는 느낌으로 우리 풍선 터뜨리면 쭉 빠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관장액을 몇 개 사가지고 집에 상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변비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안 될 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쉽게 표현드리면 사열침과 변비약을 응급약으로 가지고 있자 그리고 평상시에 내 몸에 압력이 올라가지 않도록 긴장하지 않고 긴장을 이완시키는 그런 것들을 생활 습관화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의점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병원 가지 않고 이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119는 불러놓고 기다리는 동안 그렇죠. 네, 사열침도 하고 네, 관장도 시켜드리고 하고. 넉넉히 그냥 막 안절부절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일단 119 올 때까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어르신의 옷을 좀 조인 것들을 풀고요. 혁대도 풀고 몸을 이렇게 이완시키고 가능하면은 관장해드릴 수 있으면 관장을 해주시고요. 사열침으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에 피를 한 점씩 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콘서트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브라보 2022 헬스 콘서트입니다. 2022년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건강 강의와 함께 멋진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포스코타워 역삼이고요. 참석하신 분들께는 기념품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로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정보와 고정 댓글에 사이트를 남겨놓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중풍 예방하는 생활법과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